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저 로봇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조금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뻔하긴 하지만 로봇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뭐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로봇 출시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건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고요. 저는 출산율 부분으로 로봇 섹터를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곧 사회적 은퇴를 하실 나이이시죠. 지금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세대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탈이 나오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노동력에 대한 공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로 봤을 때 향후 10에서 15년 이후에 뭐 대학가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붕괴가 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단순 서비스 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으로 좀 전환 흐름들이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주문도 거의 뭐 이제 이런 패드로 하고 그다음에 서빙 같은 고깃집 가시면 서빙을 이제 로봇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좀 상용화가 될 것이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패스트푸드 가시면 전부 다 키오스크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로봇의 가장 하위단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출입 은행에서 뭐 30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성장 흐름들 나타나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해외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대기업들의 진출, 뭐 ETF의 출시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충분히 해당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기류 자체가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종목을 어떤 걸 볼지가 가장 궁금한데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서 맞습니다. 예. 이 기업들 분명히 상장 폐지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기업들이 꽤 많은데 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주가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종목 보시나요? 뭐 이제 이전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네. SPG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탑스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 사업도 좀 같이 영위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구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언팩이 있었죠. 언팩이 2월 1일에 이제 있는데 휴대폰 케이스를 또 만드는 회사이다 보고 또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동안 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은 또 잼스 힙을 최종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서 서빙 로봇을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수익 마진율이 한 30% 정도가 남는다고 하고요. 이전에 5,000대에서 지금 10,000대가 넘게 이제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독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매출단에서 약 500억 원 이상의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외형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좀 큰 폭의 성장을 향후의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이제 케이스 부분에서의 좀 이슈도 단기적으로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뭐 사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 또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보면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대부분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발적으로 접근하기도 좋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재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도 덜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바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지만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원하신다면 28,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4,500원이고 2,000원, 38,0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26,000원
추천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인탑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저희가 시초가 이 종목 코너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매수 자리로 지금 3만 100원대부터 2만 8,500원대까지 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4,500원대까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